한인 고용주들은 종업원상의 보험 미가입, 과도한 업무량 지시, 혹은 각종 기본 법규 준수 문제를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노동 집약적인 건축업과 요식업, 운송업에서 더욱 두드러지며 결국 직장상의 관련 소송으로까지 이어지게 만드는 요인들로 지적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현행법상 한 명의 직원이라도 고용하는 고용주라면 직장상의 보험을 들어야 하는 것이 의무이지만 한인 비즈니스 중 10%에서 20%가 직장상의 보험을 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 한국 고용주들은 어, 한국 분들은 어, 아직까지도 꽤 많아요. 어, 법이 한 명이라도 채용해서 일을 시키면 직장상 법으로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없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내가 온 케이스를 봤을 때한 적도 10% 20%가 없어요. 또 한인들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적은 인원으로 많은 업무를 해결하려다 노사 간 분쟁의 원인이 될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과도한 노동과 업무는 자칫 일터에서의 직원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이로 인한 소송으로 결국 업주가 곤혹을 치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을 너무 심하게 시키면은 말하자면 열 명이 할 일을 여섯 명이 그냥 뭐 빨리 하라 이러면 사람이 다친다고요. 해 오케이? 어,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오케이. 또 위법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 법적으로 직원들에게 제공돼야 할 식사 시간, 휴식 시간이 제대로 주어지지 않거나 위생 수칙, 안전 수칙 등 기본 법규를 지키지 않아 법정 싸움으로 번지는 일도 잦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주가 자칫 무심하게 지나칠 수 있는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등도 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을 한인 고용주들이 유념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한국TV 이수연입니다.